네,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누군가에게 18개월이 아주 짧을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일 수 있거든요. 아마 이분을 기다리고 있던 분들에겐 18개월이 거의 한 18년처럼 느껴졌겠죠? 새 앨범 초대석 오랜만에 봐서 더욱 반가운 만기 전역자 로꼬 씨와 함께합니다. 아, 로꼬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자, 네. 오늘 보는 라디오거든요. 네, 여기 오른쪽 위에 흰색 카메라 있는데 여기 보고 네, 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역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로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충성. 지금 자세만 봐도 조금 허리를 못 숙이네요. 네. 아... 약간 고든 자세로 지금 있는데. 아, 네네. 그런가요? 네네. 네. 저는 뭐 군인티가 다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저 네. 아까 한 11시 한 50분부터 네. 어디선가 군인 냄새가 난다 하고 있었는데 딱 스튜디오에 그 로꼬 씨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때 느꼈어요. 아 하면서. 피부색이 아직은 네. 확실히 조금 많이 고생을 했었던 티가 있네요. 좀 많이 탔다. 아 네. 그런가요? 아 아무래도 도로 위에서 제가 한 10개월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피부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네, 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살이 진짜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살이 더 빠졌어. 네. 네. 아 갔다 와 보셔서 아시잖아요. 안에서 운동밖에 할 게 없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운동 많이 했죠. 운동하고 자고 일어나고 네. 몸은 항상 좋아요. 네, 그런 건강하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 로꼬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문자가 왔는데요. 문자 좀 우리 로꼬씨가 많이 읽어주실래요? 네. 아 네. 원정아님이 우리 혁우 오빠 놀리지 마 하셨고 아니, 뭐 네. 한참 네. 아 근데 전에 입대 네. 전에 네네. 딘딘씨랑 제가 방송한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때는 딘딘 씨가 저한테 충성을 자주 했었는데 많이 했죠. 그게 그렇게 꼴배기가 쉬웠죠. 그랬는데 오늘 받은 충성은 굉장히 반갑고 기분이 좋네요. 오늘 충성과 그때 충성의 의미는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그때 입대하기 전에 제가 했던 충성은 네. 정말 놀리는 거였어요. 아, 마치 네. 로꼬 씨가 크러쉬에게 하는 충성 같은 느낌이었고 지금의 충성은 고생했다. 보고 싶었다 아, 이런 충성이었습니다. 아 감동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딘딘 씨가 진짜 네. 어른이 됐어요. 크러쉬한테 엄청 했죠 충성. 저요? 네. 네 얼마 전에 방송에서 네. 엄청 했죠? 네. 네. 그 기분이었어요 제가 딱. 네, 시간 네. 빨리 간다고 얘기해주고. 그렇죠. 네. 안 가잖아요. 네. 아 정말 안 가. 멈춰 있죠. 정유정 씨가 셔츠 화려하당 연예인이다 해주셨고요. 김도영 씨가 로꼬 씨 이마가 이렇게 예쁜 분인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머리가 네. 짧은 상태에서 나와서 네네. 네 아직 이마가 보이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딱 전역하고 샵에 네. 가서 이제 메이크업을 받을 때 그 기분 어땠습니까? 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네. 너무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왠지 좀 더럽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아 근데 지금 적응 중입니다. 아, 지금 한 달째. 전역하고 처음 본 연예인이 누구예요? 전역하고 네. AOMG 식구들 말고. 말고요? 네. 뭐 샵에서라든지 어디서든지. 누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누가 있지?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 있거든요. 네. 전역하고 처음 본 연예인. 네. 근데 비공개예요. 그게 왜 비공개야? 네? 힌트는 드릴 수 있어요. 누구? 아닌데 쿠키 원탑. 쿠키 원탑 아이유 씨? 아이유 씨가 그 쿠키 원탑이에요? 네. 아 정답은 내일쯤 공개됩니다. 아 내일쯤 내일 네. 뭐가 나와요? 아 제가 그 전역하고 바로 첫 촬영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네. 네 거기에 진행하시는 분인데 네. 그게 내일 기사가 나옵니까? 아니요 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 걸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하셨네요. 네. 네.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한 말 이거야. 정유정 씨가 손 너무 무릎 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 저요? 아 그러니까 자세가 지금 굉장히 저랑 이렇게 둘이 보는 라디오로 보면 네. 저는 조금 자연스러운데 로꼬 씨 경직돼 있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가요? 저도 방금 처음 느꼈네요. 아 제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조금 경직돼 있어요. 네. 좀 편하게 네, 써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네.
어때요? 뭐 입대하는 꿈을 꿨는지 군대 꿈. 군대 꿈. 네. 군대 꿈이요? 네. 군대 꿈은 아직 안 꿨죠. 네. 근데 그게 뭐 10년이 돼도 꾼다면서요? 저 꿔요 지금도. 저 울어요 꿈에서. 와 진짜 울 것 같아요 진짜. 저 지금 촬영 가야 돼요 하면서 깬 적 있어. 눈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아, 어떻게 지금 상상했는데 진짜. 근데 눈 뜨면 너무 행복해요. 아, 네. 아 내가 진짜 이제는 아무런 그게 없구나. 아, 저도 언젠가 꾸겠죠. 우리는 네. 로꼬 씨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어디에 끌려갈 일이 없습니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알겠습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살기를 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저녁 6시, 네 어제였죠? 네, 네. 어제 저녁 6시에 로꼬 씨 새 앨범이 발표가 됐습니다. 앨범 제목은 썸타임인데 썸띠고 타임이에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군대에서 네네.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한 체감을 느꼈어요. 예를 네네. 들어서 초반에는 시간이 정말 안 갔다가 더럽게 안 가죠. 네. 근데 전역할 때가 돼서는 네. 지나고 보니 굉장히 쏜살 같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전역하기 전에는 네. 이제 진짜 그 짧은 시간이 안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의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체감을 담은 앨범이기도 하고 이 썸 띄고 타임 하면 뜻이 네. 언젠가라는 뜻이 있어요 또. 그래.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의미로 네, 썸 타임이라는 앨범 제목을 지었습니다. 거의 말년 병장 때는 전자레인지 30초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것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죠. 네, 심각합니다. 네. 앨범 작업은 사실 나오고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나왔는데 네. 틈틈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군 생활이 저한테는 네. 휴식일 줄 알았는데 네네. 조금 쉬고 나니까 뭐 한 달 쉬고 나니까 불안하죠. 불안하고 빨리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맞아 맞아. 그래서 또 의경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이 있고 또 두 달에 한 번씩 외박이 있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외출 외박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작업을 열심히 한 앨범입니다. 네. 왜 이렇게 다다해요 계속 다 낚았어요 왜? 왜? 아 그래요? 네 몰랐지요. 고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외박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다다 하는데. 네. 요즘 저 고친 모습에 굉장히 세련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 하나 보네요. 네. 이 방금 되게 억지로 넣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총 네 곡이 있어요. 네 곡 다 네. 작곡가가 다른데. 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제가 면회실에서 네네. 굉장히 많은 프로듀서 분들을 만났어요. 아 면회실로 면회 네. 오라 그랬구나.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서울에 있는 청소속이다 보니까 가깝죠. 그렇게 네네. 멀지 않은 곳에 네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또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평소에 작업을 해보고 싶었던 프로듀서 분들도 오시겠다고 해서 진짜? 불러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곡 얘기하다가 네. 1번 트랙인 귀가라는 곡이 네네. 나왔고요. 또 코드쿤스트 네네. 제 친구인데 네네. 면회실로 불러서 이런 가사를 썼는데 같이 작업하자 이래서 나온 곡도 있고. 근데 사실 면회 시간이 좀 낮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그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른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꼬 씨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갔다. 와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또. 굉장한 팩인 게 네. 군인이 내 트랙 좀 써라 하고 면회실로 부른 게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역시 음원 강자답다. 트랙 좀 써라가 아니고 네.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일단 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타이틀이 이제 헤이즈 씨가 피처링한 잠이 들어야 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언제쯤 쓰신 거예요? 그 계급으로 따질 때. 아 저 2경 때 썼죠. 아 2등병 때? 네. 아주 제일 힘들 때. 잠이 안 왔어? 잠이 안 올 때. 네, 3시 불침번이었는데 3시까지 못 잤어요. 아 네. 초반이었나 보네 좀. 네. 네네. 그래서 2시 50분쯤 깨우러 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그냥 바로 일어나가지고 불침번 하면서 몰래 적어놨던 가사들입니다. 원래 네. 불침번 할 때 좀 가사가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아시네요. 꽂히는 날은 약간 불침번 더 쓰고 싶을 정도로 진짜로 계속 잘 나오잖아요 가사가. 네. 네. 네 그래서 나온 곡이 잠이 들어야입니다. 아 근데 제가 앨범을 이렇게 쭉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거의 무슨 베트남 월남전 참전한 사람처럼 너무 다 군대 노래야 노래가 좀 이번에 우리가 로꼬한테 기대한 거는 막 좀 그런 거였는데 약간 너무 누가 보면 군인 한 5년 한 것처럼 아 제가 어쩔 수 없는 게 네네. 진짜 정말 저는 사실적으로 제 얘기를 네네. 앨범에 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사는 곳이 부대 아니니까 이런 곡들이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그러면 나올 노래들은 좀 아 이제 사회의 맛을 본 네 또 저녁 자로서 네 굉장히 뭔가 세련된 로꼬의 그 세련된 음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곡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6시에 공개된 로꼬의 새 앨범 타이틀곡이죠. 잠이 들어야 피처링 헤이즈 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들어야 내일이 올 텐데 멈춰버린 시간 위에서 뒤척이기만 네 로꼬 피처링 헤이즈의 잠이 들어야 듣고 왔습니다. 네 문자 좀 읽어주시죠. 아 네 설세진님이 요새 잠 안 오는데 굿나잇송으로 들을게요. 잠이 들어야 너무 좋아. 네, 좀 하셨고요. 네. 잠들기 전에 들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 노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잔잔하게 잘 나온 것 네. 같아요. 7426님이 가사에서 복무 중이던 로꼬님 심정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라고.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저랑 했던 얘기가 형 이거 들으면 생활관 생각나지? 그랬더니 이번 앨범을 들으면 군대 생각이 좀 나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하셨죠. 네. 네, 정다영님이 로꼬. 10초 남주혁 닮았어요. 야 잘못 보셨고요. 좋은 얘기 아니에요? 남주혁 씨는 저기 그레이 씨 맞아. 그레이 그, 형이 이제 네. 10초 아 그레이 형이 이제 작은 남주혁. 작은. 제가 네. 작은 박서준. 네. 그래서 둘이 사진을 찍었을 때 남주혁과 박서준이 있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비웃은 거예요? 잘하시네요. 네. 비웃은 거예요? 아니요. 재밌었어요. 네. 자 이제 로꼬씨 앨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1번 트랙이 귀가예요. 네. 네, 이 노래는 이제 호이웨이브라는 분과 함께 했는데 네. 어떤 프로듀서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부대에 있을 때 또 노래 발성하는 법을 좀 배우고 싶었었어요. 네, 그냥 네. 평소에도 발성법. 근데 네. 부대 보컬 트레이너가 있더라고요. 오 좋다. 네.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친하게 돼서 수업도 받고 부대 안에서 네네네. 하게 되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호이웨이브예요. 근데 호이웨이브라는 프로듀서가 전에 기리보이랑도 작업을 했었고 크러쉬랑도 작업하고 했었더라고요. 진짜? 저도 상당히 곡을 잘 들었었고 희한한 인연이네. 네, 작업을 하고 싶어서 어떤 곡들을 작업했는지 혹시 몇 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네. 지금 너무 떨려서요. 네. 원래 생방이라는 게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면회실로 초대를 해서 곡 얘기를 나눴죠. 네네. 나이는 좀 어린가요? 네, 저희보다 어려요. 네. 그러면 그 보컬 트레이너 분한테는 군대에서 이제 무료로 보컬 트레이너를 받았고. 네네네. 그렇죠. 그럼 이제 가창 능력이 좀 많이 좋아졌나요? 아니요. 저는 네. 아직 많이 이제 전역하고 나서도 그 친구한테 계속 배우고 있어요. 네, 배우고 있고 네,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거 내용이 사실 막 집으로 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의 네. 노래였는데 그렇죠. 외출 후에 부대로 복귀하기가 너무 싫고 슬퍼서 그 걸어가는 그 길. 아, 그렇죠. 충성 뭐 충성 이병 권혁우 뭐 외출 복귀했습니다. 이거 너무 그렇죠. 짜증나잖아. 그리고 전화할 때 나 이제 들어왔어 이렇게 할 때 알죠 그렇죠. 그 기분. 네. 네, 너무 슬퍼서 쓴 곡이에요. 귀가 군대에서 언제 제일 집에 가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집에 가고 싶다. 군대에서요. 근데 초반에 네. 휴대폰 불출을 받고 네네 네 다른 래퍼들이 공연하는 영상을 볼 때 네, 너무 나도 나가서 같이 하고 싶다. 그게 진짜 힘들었겠다. 네네 그니까 답답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네 지금 이제 전역해서 네 전역했지만 네. 공연은 할 수 없어서 너무 슬프긴 한데 그쵸. 네 빨리 이제 좀 좋아져서 많은 네. 분들이 로꼬 씨를 무대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번 트랙이 면회실이에요. 네 이 노래는 키치스라는 프로듀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분은 또 어떤 분인지
일단 딘딘의 뮤지컬이 굉장히 좋네요. 왜요? 이런 프로듀서들도 언급을 이렇게 하지 말까요? 아니요. 네. 키치스라는 프로듀서들이 네네네. 제 친구들이거든요. 아 진짜? 그래. 고등학교 친구들이고. 그 형들이지? 그 나랑 같이 프로그램 촬영할 때 나왔던 그 형이랑 같이 했던 그 친구들.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에요. 어쩐지 이 면회실에 그분들 이름을 쫙 나열하면서 아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먼 곳까지 치킨을 사들고 왔냐 하면서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네. 네.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키치스는 팀이고요. 두 네네. 명이 있는 팀이에요. 네네. 그래서 한승민, 박지훈 이런 친구들이 제 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고딩 친구들. 네, 네. 음악하는 친구들인데 네. 이번에 제가 복무 중에 네. 제 메일로 곡을 진짜 열심히 계속 보내줬었어요. 본인들이 만든 거를? 네. 네네. 근데 이 친구들 점점 실력이 늘더라고요. 오. 네, 그 비틀들 중에서 이 면회실 비트가 제일 재밌고 뭔가 잘 써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이분들의 입봉작인가요? 로꼬씨가? 세상에 이렇게 딱 본인의 작업물을 내놓은 건? 사실 입대 네. 전 앨범에 네. 썸 비트메이커라는 곡이 있어요. 오. 어떤 비트메이커에 대해서 네. 정말 슬프게 쓴 곡이 있거든요. 언젠간 잘 될 거라는 그런 곡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얘기예요 사실. 네. 근데 입대 전에 그런 곡을 내고 제가 복무 중에 이 친구들이 그렇게 실력이 성장해서 다시 또 작업을 하게 됐죠. 그럼 썸 비트메이커라는 노래도 이제 키치스 이분들이 호치스라뇨. 호치캐스랑 헷갈렸어요. 네. 키치스 분들이 하신 거군요. 네네. 키치스가 같이 했었죠. 앞으로 뭐 키치스랑 좀 계속 해가지고 네 키치스를 네임드 프로듀서로 이제 로꼬 씨가 만들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네. 네. 면회실 듣고 괜찮으셨으면 딘디님도. 네. 그럼 로꼬 씨도 벌구 씨 한번 쓰시면. 네, 벌구는 이렇게, 아직 네. 살아 있나요? 벌구. 네. 벌구. 이 고정 게스트 고정 게스트예요. 벌구 네 벌구 잘 나갑니다. 네, 벌구 음악 잘하고 있어요. 네. 네. 로꼬 씨를 면회 왔던 분들 중에 네. 약간 부대원들이 좀 부러워했던 분이 누가 있을까요? 부러워했던 분 아무래도 코드쿤스트 씨가 남자밖에 면회 안 왔어요? 그렇죠. 진짜? 네. 할 말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호이웨이브 씨가 프로듀싱을 했다는 노래죠. 첫 번째 트랙이에요, 앨범에. 귀가라는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꼬의 귀가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 좋네요. 제가 네. 진짜 좋아하는 곡이에요. 다른 곡들도 좋아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특히 좋아하는 노래? 네. 귀가. 네. 알겠습니다. 귀가지만 집에 못 가는 슬픔을 담은 곡입니다. 오늘 뭐 끝나고 스케줄 있으세요? 네. 오늘 끝나고? 네, 무슨. 네. 한창 할 때지. 네. 한창 해야죠. 아니, 뭐 집에서 그렇죠? 쉬는 것보다 낫잖아요. 훨씬 낫죠. 행복하잖아요. 네. 행복하죠. 이걸 원했으니까. 너무 꿈꾸던 삶이잖아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이제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총 4곡 중에 이제 한 곡 마지막 트랙이 남았습니다. 이제서야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는 우리가 잘 아는 카더가든이 피처링하고 그렇죠. 무션이라는 분이 또 프로듀싱을 같이 했어요. 네. 무션은 누구죠? 무션은 기웅이라고요. 네. 또 친구예요? 제 친구들과 이 아까 키치스 얘기했잖아요. 네. 이 친구들과도 아는 친구고 오다가다 그냥 몇 번 본 친구인데 벌구 느낌. 벌구 그럴 느낌. 수도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또 음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상이라고 하는 네. 뮤지션인데 네네. 이 친구 상이랑 굉장히 작업을 많이 했던 프로듀서인데 이번에 오웬씨 있죠. 오웬씨가 앨범을 냈는데 전국 프로듀싱을 오웬 오버도즈? 네. 네네네. 전국 프로듀싱을 이 무션이 했어요. 이분은 그럼 또 이분도 면회실로 불렀나요? 아니면 이분은 휴대폰을 불출받고 네네. 문자로 연락을 하다가 몇 개를 형을 위해 써봤다 해서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진행을 작업했구나. 작업을 했고 네. 외출 때 만나서
같이 녹음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 면회실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레이그라운드처럼 아 네네 로꼬의 크리비어 로꼬 스크립이었네요. 아 네. 면회실 아 그렇죠. 네. 면회실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정순희 씨가 본격 인맥 앨범이라고. 아 네. 진짜 그렇죠. 인맥이 총 다 들어간 노래네요. 친분 네. 인맥이. 네. 네 저는 근데 사실 네.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딘시 네. 딘딘 씨도 그렇고 항상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앨범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을 참 예쁘게 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총 네 곡 중에 가장 오래 걸린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만드는데 저는 잠이 들어야 타이틀이요? 네 타이틀곡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왜요? 잠이 네. 너무 잘 왔나요? 나중에는? 아 너무 오래전에 네. 만들다 보니까 아 그치 그치 자주 듣게 되고 뭔가 바꾸고 싶고 그래서 저 휴가를 일찍 써가지고 네 휴가를 땡겼었구나. 네, 3박 4일 동안 이 곡 그 쌉이라 그러죠? 후렴 바꾸는 네. 네 이름만 매진한 적도 있었고. 아 진짜 네. 휴가를 그렇게 썼구나. 네. 그래서 이 곡이 가장 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사투더 비는 일본 말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네. 네. 사회니까. 네네. 그 본인이 여태까지 작업하면서 네. 좀 가장 깐깐했던 프로듀서가 누군가요? 깐깐했던 프로듀서라고 하면은 정말 아우 정말 칼 같다 이 사람. 아, 이 사람 칼 같다. 이런 프로듀서 아 그레이가 있겠네요. 아 갓 그레이. 네, 네. 갓 그레이. 네. 작업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는 근데 그레이 형이랑 했을 때 네. 저는 이제 그레이 형이 제 거를 피처링을 해줬는데 네. 저는 그냥 형한테 편하게 맡겼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맡기면 뭐 믿고. 그냥 네, 썼죠. 맡길 수 있을 만큼. 네. 네. 어떤 스타일이에요? 약간 그냥 철저하게 네. 철저하지만 정말 완벽하게 디렉팅도 보고 네네. 네 작은 부분 하나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프로듀서인 것 같아요. 약간 쓱 넘어가는 그런 게 없구나. 네, 숨소리 하나라도 다시 녹음하고. 오 진짜. 네. 오. 그래서. 역시 그래서 갓그레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갓성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한 곡 더 들어볼게요. 네 아까 그 무션이라는 분이 프로듀싱한 카더가든 씨와 함께한 이제서야. 네. 네. 로꼬 씨의 이제서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카더가든님 피처링한 로꼬의 이제서야 듣고 왔습니다. 네, 자 네. 문자가 좀 왔는데요. 댓글 좀 아 문자 좀 읽어주실래요? 네, 네. 홍유진님이 로꼬 노래는 반주부터 그냥 다 내 취향이다. 조용하게 신나고 신나게 조용한 노래, 앨범 노래 다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 로꼬 씨는 사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사실 막 랩이 그렇게 뭐 신나게 하지 않는데 그냥 기분이 약간 사람을 미소짓게 만드는 그런 액센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투나 감사합니다. 목소리 같은 데서 약간 그 좀 네. 사람을 미소짓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지 않나. 이게 사실 네. 음악이 진짜 사람 성격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막 특히 뭔가 어디가 튀어나온 성격이 아니잖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쵸. 그래서 음악에도 뭔가 그런 게 표현되는 게 아닌 싶어요. 자 한선영 씨가 로꼬 씨는 발음이 좋아서 가사가 귀에 쏙쏙 박혀요.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약간 더 신경을 쓰시죠 이런 부분을. 원래 제일 신경을 썼는데 네. 이제 좀 덜어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 제 부대에서 네. 군대 얘기 괜찮으시죠? 부대 괜찮아요. 안에서 네.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친구들이 듣는 노래. 같이 들을 때가 많았는데 충격적이죠. 뭘 하는지 모르겠죠. 내용이 없는 노래를 많이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래퍼라고 특정할 순 없지만 뭐 그걸 또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충격이에요 그게. 네. 네. 그래서 나도 뭐 근데 그게 재밌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좀 덜어내고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로건 군자 주면 개지. 아 딘딘 씨도 한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로건 군자 주면 개지. 로꼬는 군생활 전역했지? 로꼬는 군대를 전역했지. 나는 저렇게 심심하지.
아, 나는 전역한 지 10년 차지. 10년 차지. 어, 이렇게 어, 잘 알아듣네. 어. 거의 듣기 평가예요. 네네. 자, 4778님이 뮤아에서 음악 이야기할 때 제작 이야기, 비하인드, 곡을 만든 사람 이야기를 듣게 돼서 좋아요. 잘 모르는 얘기를 듣고 알게 돼서 재밌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걸 하고 싶었거든요. 좀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면 항상 저도 어쨌든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뒤에서 이렇게 해주는 분들은 항상 그냥 슥슥 이야기 없이 넘어가는 게 좀 그래서 그분들에게 공을 좀 알리고 싶어서 제가 진행을 하면 꼭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오, 좋은 네, 곳이네요. 좋습니다. 진짜. 자, 빅타이거님이 딘딘과 로꼬 두 분 많이 친해 보여요. 서로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로꼬와 딘딘이 서로 장단점 하나씩 말해주세요 해주셨는데 계기가 언제였지? 언제였을까요? 저 쇼미더머니 2 할 때 그 네. 그때 로꼬 씨가 스윙스 씨를 만나러 한번 숙대 쪽에 왔는데 그때 저랑 처음 만났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때 처음 봤구나.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일반인이었고 유일하게 로꼬 씨가 그래서 저를 보면서 약간 어, 같은 느낌을 받는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줬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따로 매번 자주 만났죠 홍대에서. 그쵸. 예, 네, 그쵸. 아, 그때 좀 놀랐던 게 제 음악 얘기를 딱 했는데 딘딘 씨가 황급히 집에 가시더라고요. 내가 가서 써야 될 것 같다고. 아, 맞아. 네. 맞아. 그때가 기억이 그 났어요. 파이널쯤이었는데 이제 준결승 가기 직전. 그때 제가 이제 매 다른 놈들 술 먹을 때 나만 잡고 있던 펜슬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게 로꼬 씨랑 이제 스윙스랑 아, 몇 명이랑 이제 술 먹고 있을 때. 오, 제 얘기예요? 아니야, 로꼬 형은 아니지. 형 아니라 이제 스윙스 얘긴 거야. 아. 이놈 술 먹을 때 나는 가사 쓰고 있다. 아. 뭐 이런 내용. 어. 그리고 이제 발렸죠. 네. 네, 아무튼. 저는 로꼬 씨의 장점은 사람이 일단 착해요. 착하고 근데 이제 좀 여우가 되는 법을 좀 살면서 이제 터득을 해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보면은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전에 너무 막 다 퍼주기만 했는데 아. 이제는 조금 삶을 살아가는 법을 좀 깨우친 것 같아서. 네. 네, 그게 회사의 영향도 큰 것 같아요. 펌킨님의 네, 회사에서 잘 알려주고 있어서 저를 네. 이런 건 하지만 아우, 당하지 않고 사는 법. 네. 거의 육아하고 육아당하고 아, 네, 있네요. 네, 정말. 네. 딘딘 씨의 장점은 네네. 정말 사교성. 요게 제일 큰. 네, 정말 너무 잘하잖아요. 그리고 형들이나 뭐 동생들이나 이젠 안 그럽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고. 네. 자, 로꼬 씨 만나면은 그냥 옛날에 이제 로꼬 씨도 힘들었을 때가 있었고 이제 저도 그쵸. 뭐 없을 때 이제 그럴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참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로꼬의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미리 주제를 드렸는데 아주 성실하게 또 빨리 답을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군대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네, 로꼬 씨의 추천곡인데요. 일단 바로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거 아니라고. 네, 로꼬 씨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거 아니라고 듣고 왔습니다. 아, 좋네요. 이 노래를 많이 들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 안 그래도 네. 아니, 뭐 힘들잖아요. 어쨌든 갇혀 그쵸, 있으니까 그쵸, 네네. 별거 아닌 일에 고통받기도 하고 네네. 근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많이 위로가 됐어요. 아, 진짜? 그래서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거짓말 아닌가요? 왜냐면 제가 군대 있을 때는 네. 저는 굉장히 걸그룹 노래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 저는 아직도 내 군대 최고의 노래 하면은 네. 그 아이유의 너랑 나예요. 너랑 나랑은 지금 안 되지. 이 노래만 들으면 그때 그 뮤비가 너무 떠오르면서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왜? 그냥 뭔가 일할 생각만 계속 하고 아, 있었고.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오, 신기하다. 네. 우리 다르군요. 네. 이 노래 몇 번이나 들으신 것 같아요? 아, 글쎄요. 네, 저 100번 들었을까요? 아, 진짜? 네. 한 100번 정도? 네. 폰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되는데 많은 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9582님이 노래랑 로꼬 씨랑 잘 어울려요 해주셨는데 뭐 한 소절 정도
보컬 트레이닝도 받았으니까. 듣기만 했는데. 그럼 넘어갈게요. 우리가 함께였을 때는 군간줄. 우리가 함께였을 때는 네. 에이, 군간줄. 그 네. 자, 로꼬 씨가 이제 데뷔한 지가 몇 년이죠? 9년 차더라고요. 아, 내가 8년 차니까 형이 9년 차겠다. 네네네. 방송하면서 해도 해도 적응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방송이 해도 해도 적응이 안 돼요. 아직도? 네. 아무래도 방송을 막 그렇게 주로 하시는 타입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네. 제가 말을 버벅여가지고 네네.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사실 힙합을 시작했거든요. 진짜? 방금 힙합을 시작했다는 말 굉장히 좀 그랬다. 투팍? 약간 지금 투팍인 줄 알았어요. 음악을 시작했거든요. 투팍인 줄 알았어 방금. 그래서 아직도 네.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그게 로꼬 씨의 매력으로 이제 승화가 되니까. 네. 자, 로꼬 씨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중에 최근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던 노래입니다. 네. 이것도 바로 들어볼게요. 기리보이 연기 피처링 헤이즈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최근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던 노래, 로꼬에게 충격을 줬던 노래 기리보이 피처링 헤이즈의 연기였습니다. 네. 네. 갑자기 지금 전화 연결이 갑자기 됐는데 네네. 어떤 후배 뮤지션이 로꼬 씨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어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지금 저희가 전화를 걸고 있거든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원주 원재라고 합니다. 우원재 씨, 네 반갑습니다. 원재 씨, 갑자기 왜 전화를 하신 건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네, 듣고. 네네. 요즘 또 라디오가 그립기도 하고. 네네. 오늘 또 딘딘 씨 또 마주쳤잖아요. 그쵸, 저희가 길에서 집 앞에서 마주쳤죠. 네네. 네, 저희 집 앞에서 바로 마주쳐가지고. 그리고 로꼬 형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 사실 이거. 그 생방 네. 들어오기 전까지 네. 저희가 네. 문자를 주고 받고 있었어요. 원재 씨랑 네. 네 맞아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 그냥 지금 집에서 네.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까 집에 갈 때 장 본 거 보니까 와인 한 병 있던데. 그거 이제 두 잔 먹으면 뻗어가지고. 두 잔 먹으면 뻗어서. 네. 네. 좀 있다가 이제 두 잔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꼬 씨 새 앨범 들어보셨어요? 네, 아직 근데 타이틀곡까지 밖에 못 들어봤어요 아직까지. 로꼬 씨. 제가 네. 내기 전에 네네. 들려줬죠. 근데 타이틀곡밖에 못 들어봤다고 지금. 1번 트랙은 들어봤을 거예요. 1번 트랙은 그 데모일 때 들어봤었고.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쓰는 음원 사이트에서 아직 안 하러 왔어요. 안 나왔더라고요. 못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요거는 좀 회사의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외국 쪽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나요? 프로그램이래 앱을 쓰시나요? 어떤 거 쓰시나요? 사과. 땡플 뮤직. 거기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게 약간 몇 시간씩 늦더라고요. AOMG 일 안 하나요? DJ 펌킨. 펌킨 씨 일 안 하시나요? 네네네. 혹시 원진 씨 노래가 나왔을 때 그 사과 뮤직에 안 올라온 적이 있나요? 저는 바로 올라왔습니다. 로꼬 씨 밀렸네요. 네. 지금 그 원진 씨가 네. 생각하시기에 네네. AOMG 이렇게 서열을 좀 나눠 보면 네네. 우원재와 로꼬 중에 지금 현재 네. 우원재가 위다. 갓 전역한 로꼬보다는 현재 지금 우원재가 위다. 이제 비교가 저랑 네. 로꼬 형인 거죠? 네, 지금 현재 이제 갓 전역한 로꼬. 군대에 있을 때도 로꼬 형이 위였어요. 진짜? 로꼬. 그럼 로꼬 씨, 네, 로꼬 씨한테 여쭤볼게요. 로꼬 씨가 생각하는 지금 갓 전역한 로꼬와 우원재. 아무래도 사회의 맛을 계속 보고 있던 네네 네 우원재. 또 거짓말하네요. 지났어요? 야 이럴 거면 둘이 전화해라. AOMG 라디오에 이럴 거면 네. 분남. 여튼 저는 너무 축하하고 싶고 그래도 네. 뮤지카이라는 장소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또 뭔가 오지랖스럽긴 해도 아니에요. 축하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언제든지. 네. 그 원지 씨랑 한번 AOMG 식구들 한번 모시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한번 단체로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재밌겠다. 그럼 내가 못 버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언제 한번 네, 모시기로 네. 하고 한번 로코 씨랑 해가지고 한번 셋이 한번 저녁 먹어요.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코 씨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언제 이따 연락할게. 네, 축하해요. 고마워. 네. 네. 이걸 보진 않겠구나. 네. 네. 지금 전화 중이니까 보지 네. 못하겠죠. 네. 원재 씨는 어떤 후배예요, 본인에게? 아, 아까도 네. 무슨 촬영에서 얘기했는데, 네네. 군 생활 때 제일 힘들 때 원재가 진짜 가장 큰 위로가 됐어요. 왜 왜? 연락을 많이 해서? 제가 가장 힘들 때 원재한테 힘들다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원재가 진짜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요. 네, 그래서 진짜 동생인데도 위로가, 불구하고 맞아요. 네. 진짜 생각이 깊고, 맞아. 진짜 좋은 말 많이 해주는 네, 동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많이 고마웠다. 네. 네. 자, 아까 우리가 기리보이의 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노래가 왜 본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는지 궁금해요. 아, 이 노래가 네. 굉장히 얼마 전에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날이 갑자기 더 추워진 날이었어요. 근데 약간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는데 기리보이 앨범이 나왔다 그래서 네. 이 곡을 듣는데 네네. 몸이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쉬싼 거 아니에요? 쉬라뇨. 아무튼 네. 아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음악에 힘을 깨달았다. 네, 깨달을 수 있던 곡이었어요.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군대에서 이제 나오고 네. 지금 좀 후배 중에 네. 아니면 좀 신예 뮤지션 중에 이 친구 너무 잘하는데 하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아, 한 명은 있을 텐데. 아, 최근에 네. 친구가 스케치북. 스케치북은 도화지? 도화지는 네,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아무튼 어떤 음악 프로에서 스케치북 얘기해도 돼요. 아, 그래요? 유이열의 스케치북 KBS. 네. 네. 에서 노래를 하는 거 봤는데 누구? 실력이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누구? 딘딘이라고. 아,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음악적으로 꾸준하게 욕심이 있고 발전을 하고 있구나. 로코 씨가 네. 사실 저한테 그래서. 그거 보고 진짜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근데 그때 좀 고마웠어요. 아, 참 정신 없을 텐데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고 몇 명이 보내줬는데 진짜 로코 씨한테 왔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곧 같이 하나 하겠죠. 아하. 하지만 시간이 들겠죠. 네, 로꼬의 시간이 들겠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로꼬 씨 오늘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네. 재밌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앨범 나오면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아, 네, 다음에 좀 길게 얘기하고 싶네요. 한 시간이면 굉장히 긴 네. 굉장히 긴 시간을 네 저희가 드린 겁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빨리 또 앨범 내시고 또 아주 활발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로코 씨 저희 끝인사 빠이거든요. 네. 네, 오늘은요 저희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노래를 못 듣고 이제 멘트로 아웃을 할 거니까 네 같이 빠이 외쳐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에러.